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조영남이 윤여정의 오스카상 수상을 축하하며 한발언이 문맥을 막고 있다. 26일 한국시각 윤여정은 미국 라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 감독 정의작 로에오 조연상을 수상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이어 수상을 거둔 윤여정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조영남은 한 매체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일이 바람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 복수 아니겠나. 바람피운 당사자인 나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라며 윤여정이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룹 언니네 이발관 멤버 이석원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이석원은 나이를 먹으면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질 줄 아는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라며 얼어 죽을 한방 어쩌고 쿨한 척인지 왜 이 나이 먹은 남자의 한심한 자아를 이 좋은 날 대중들이 견뎌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성철 평론가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영남 선생님의 말이 듣기에 상당히 불쾌했다. 본인의 외도 얘기를 우리가 흥미롭게 들을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 외도를 한 자신을 향한 복수였다고 폄훼하는 것은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조영남과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한 유인경은 조영남이 미련을 못 끊는 것처럼 하니까 이장희 선생님이 윤여정 선생님께 꽃을 보내보라고 했다더라. 두세 번 보내니까 윤여정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조영남의 미련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여정 조영남은 지난 1974년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1987년 이혼했다. 이토록 떳떳하게 정체에 대해 언급하는 바람난 남자가 있을까? 가수 조영남은 1974년 결혼해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87년 이혼한 배우 윤여정을 몰입고 있다. 적어도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간 전처인 윤여정에 대한 그리움을 공개적으로 토로해 분분한 반응을 얻어온 조영남이 이번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축하 인사를 전해 구설수에 올랐다. 윤여정은 26일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 역에서 열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겸을 토했다. 이에 몇몇 매체에서 조영남을 소환, 그에게 소감을 물었고 그는 흔쾌히 답했다. 애초 왜 질문을 했냐 묻는다고 선 넘는 대답을 한 조영남이 잘못이란 등 시작부터 분분한 논란의 사안이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일처럼 기쁜 소식이고 축하할 일이다라고 축하를 전하며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언급하는 게 안 좋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나는 그냥 축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일이 바람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 복수 아니겠나. 바람피운 당사자인 나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라고 말해보고 듣는 이들을 다소 놀라게 했다. 조영남식의 유머란 반응과 비호감의 전형이란 의견으로 나뉜 가운데 언니네 이발관 멤버이자 작가인 이석호는 조영남을 두고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지는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했다는 말도 기가 막힌 게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자기처럼 바람핀 사람에게 최고의 한방이라니 이 사람의 이태평양보다 더 큰 자아를 어쩌면 좋을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밖에 없어서 온 세상 만사를 자기와 연결짓지 않으면 생각이란 걸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게도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은 수십 년 전 무책임하고도 부도덕하게 가정을 벌인 남자에 대한 한방의 의미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복수란 상대가 내 안에서 여전히 의미라는 게 손톱만큼이 남아 있을 때의 얘기다. 그런데 지금 윤여정에게 조영남이란 한여름에 무심코 손으로 눌러주기는 못생기고 해로운 벌레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일 것인데 무슨 얼어 죽을 한방 어쩌고 그러한 척인지 왜 이 나이 먹은 남자의 한심한 자아를 이 좋은 날 대중들이 견뎌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조용남과 이석환 누가 더한 길기빠빠인가는 문제는 처치하고 분명한 것은 조용남이 적어도 한국에서 드문 바람난 남자 캐릭터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20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조용남은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애들을 두고 바람을 피웠을까 후회된다. 지금은 미안하고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이혼 이유와 후회의 마음을 털어놨다. 미나리는 개봉 첫날 봤다고. 그보다 앞서 지난 1월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강호동의 밥심에서 조영남은 은현중 윤여정을 언급했고 개그우먼 이경실은 아직도 못 있냐. 그쪽은 다시 만날까 겁내더라. TV에서 보니까 신수가 혼해졌더라라고 조영남을 타박하며 분위기를 수습하기도 했다. 윤여정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조영남이다. 2011년 방송된 MBC 무릎팍도사에서는 조영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였다며 잘못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속죄한다고 속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없다. 물론 방송에서 이를 유도하는 것도 또 있지만 애초에 시작은 조용남이다. 이런 조용남을 누군가는 그냥 허허실실한 동네형쯤으로 보며 웃어 넘기고 누군가는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면 윤여정은 어떨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